이번 산소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산소입니다. 벌초는 7월 달에 했어요. 명절만 아니었다라면 9월 달에 벌초를 해야지 맞아요. 산소 벌초도 골프장 벌초처럼 자주 하면 좋은 거 다 알죠. 그렇지만 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수 없는 현실적인 제한 조건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도 비용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대체적으로 두 달에 한 번 정도 진행하면 잘 관리하는 산소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번 산소도 그런 현실적인 현실 조건 때문에 두 달에 한 번 진행하고 있어요. 보여지는 것처럼 관리 상태는 이러합니다. 오포가 줄날을 이용해서 작업하고 있고요. 아주식도 운영하고 있고요. 저는 외곽을 진행하고 있어요. 산소벌초는 외곽부터 중심부를 향해서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작업해야지만 됩니다. 그렇게 진행하지 않고 본분 기준 중앙부로부터 운영하면 일이 꼬이게 됩니다.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줄날은 묘지 관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주장비로 쓴다는 것은 성의가 없는 거고요. 보조장비로는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어요. 산소 관리하는 입장에서 풀을 빨리 깎는다, 잔디를 빨리 깎는다 이런 것이 중요하진 않아요. 줄날의 장점이 분명히 있지만 적어도 묘지 전문가라면 보조장비로는 몰라도 주장비로 쓰는 것은 묘지를 너무 사랑하지 않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단까지 완료했어요. 아주식은 세 번째 단까지 내려갔고요. 저도 세 번째 단으로 내려갈 겁니다. 계속 진행합니다. 이제 3단이에요. 이제 본분을 시작했어요.
국토부가 본보훈을 진행하고 있어요. 빨리 하진 않지만 꼼꼼하게는 하고 있습니다. 청소로 시작했어요. 청소가 종료된 영역은 농약을 살포하겠습니다.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단이에요. 아, 우퍼가 텐트를 폈어요. 얼마나 전투를 치열하게 했는지 텐트를 폈어요.
오프가 케어되었어요. 완전히 케어됐어.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바람이 잘 안 불어.